인간사나 참외농사나 어차피 닮은 꼴이에요. 10m하우스로 참외농사를 지었을 때 2, 3월에 몇 개, 4월에 몇 개, 5월에 몇 개 이렇게만 쭉쭉쭉 수확을 해도 충분히 1,000, 1,200은 합니다. 이걸 인간사에 대입을 하면 매일매일 그냥 출근만 하면 먹고 삽니다. 근데 이 다음 영역, 자, 1,300, 1,500을 하려면 2, 3월 수량과 4월 두블리에 이제 수확한 시기, 5월 시기, 이런 시기들을 조금씩 땡겨야 되고, 그리고 품질을 높여야 돼. 그리고 이걸 인간사에 대입해봐요. 좀 더 부지런해야 되고, 꾸준히 책을 열심히 봐야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게 같은 맥락이야, 같은 맥락. 누가 뭐래도 포인트는 2, 3월에 몇 개, 4월에 몇 개, 5월에 몇 개, 그리고 각 시기, 그리고 고미단가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해야 되느냐.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, 식물의 이제 큰 흐름은 강압성이다. 다른 말로 이제 태양이다. 이게 가장 큰 문제지. 태양이 없으면 모든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안 들어간다. 그리고 몸을 지탱하고 그 다음 영역 꽃과 열매 쪽에도 이제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어졌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태양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열매에 문제가 동반이 되더라. 자 근데 다시 태양이 왔습니다. 태양이 왔기 때문에 다시 자기 몸을 지탱을 하고 꽃과 열매 쪽에 에너지를 보낸다는 거지. 근데 문제는 또 태양이 뜨거워졌다는 거지. 태양이 뜨거우면 증발이 이루어지는 거지. 증발이.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물과의 전쟁이다. 그리고 또 같은 얘기. 자 이제는 잎색이 올라와. 태양이 잡아주면 잎색은 올라옵니다. 자 그 다음 영역. 이 형성된 이 에너지를 자 물을 통해서 얼마나 잘 공급을 시키겠냐 그런 걸 생각을 해봐요. 그리고 늘 숫자 계산하시고 이 1m에 층층이 몇 개가 달렸을 때 수량이 몇 개고 자 달리는 시기에 따라 4월 5월 아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충 생리장애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제는 봐가면서 자 다시 골물을 줄까 말까 판단을 하세요. 3월 20일까지 달려도 4월달에 다 수확은 돼요. 근데 늦잖아.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부터 뜨문뜨문 달려야 된다.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. 자, 3월 5일, 3월 10일 이렇게 5일, 10일 간격으로 계속 달리냐 체크하시고 안 달리면 안 달리는 이유가 있겠죠. 그걸 찾아서 하란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는 비료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먹이기 때문에 제가 천년인산이나 강합성 촉진제 이런 걸 판매를 하는데 그게 분명히 쓰임이 존재해요. 쓰임이 있으니까 판매를 하는 거지. 그 쓰임에 따라 열매 결과물이 확실히 조금씩 틀리고 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. 자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결국은 여러분들의 몫이다. 이제는 뭐 제가 뭘 안 해도 자동으로 돌아갑니다. 그리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해봐봐요. 그리고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제 걸 안 쓰신 분들은 제가 계속 가는 게 불편할 겁니다.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갑니다. 왜? 비료 쓸 마음이 없는데 계속 제가 오면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? 전 그걸 많이 생각해요. 제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. 어떻게든 서로가 서로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상을 바라는 거지. 자 잎색이 올라옵니다. 자 이 다음 내가 뭘 할 건지 스스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. 자 이상 합시다.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. 태양아 고맙다. 그리고 이거 전략입니다. 전략 충분히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 보세요.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온도 관리도 좀 해주시고 자 많이 생각하세요. 이상입니다.